당신은 이집트 사막을 여행하고 있습니다. 한치 앞도 안 보이는 어둠 속, 그만 모래 웅덩이에 빠졌네요. 당신이 빠진 모래 웅덩이 깊이는 얼마나 되나요?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모래 웅덩이에 깊이 묻힐수록 어려운 상황이 오면 자존심을 많이 버리는 편입니다. 모래 웅덩이에 나와보니 아침이네요. 갈증을 느끼던 차, 저기 오아시스가 보입니다. 오아시스에 도착, 물을 얼마나 마실 예정인가요? 얼마나 많이 마신다고 이야기했나요? 물의 양은 이성에 대한 호기심입니다. 물을 많이 마실수록 이성에 대한 호기심이 매우 높은 거죠. 사막에서 벗어나니 운 좋게 성을 발견합니다. 배가 너무 고파요. 12시간을 굶었으니까요. 먹을 거라도 얻고자 성에 도착해 지키고 있는 성 문지기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이때 문지기는 어떻게 생겼나요? 문지기는 어떻게 생겼나요? 어떤 분위기인가요? 이것은 당신의 미래 결혼할 남자 또는 여자의 모습입니다.